안녕. 안녕. 오이. 안녕. 안녕, 안녕. 인사를 먼저 드려볼까요? 아, 그래. 안녕, 안녕. 둘, 셋. 스타비더스. 안녕하세요. 에이티베이입니다. 와. 2주와 오랜만이지 않나요, 여러분? 네. 안녕. 여러분, 주말이에요. 그니까요. 그니까요. 아차차. 아! 아차차. 왕자님들 있구나. 아, 뭐라고, 뭐라고? 아차차 왕자님들. 차차차. 아차차 참치즈. 왔다, 왔다, 왔다. 다 기억하고 있네, 역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또 왔습니다. 맞아요. 주말이다. 있어요, 주말이다. 주말이다. 아무튼 지금 저희 앞에 뭐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춰봐요. 따란 따란. 아, 딸기 빙수. 이거 맞춰봐요. 뭐게요? 딸기 빙수와 메론 메론탕. 금방 메론탕. 라보니 형과 논쟁 중이었거든요. 이게 국 뭐든지 국물 하면 뭐라고요? 약간 뭔가 메론. 여러분, 메론 화채예요 하면은 뭔가 우와 약간 신선하고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메론 국물이에요 하면은 뭔가 느낌이 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생각 안 했는데 국물이라 하면 오히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아니면 어쨌든 나주곰탕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국물이 어울리지.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뭔가 달콤하고 그런 안 맞아요. 그치, 얼큰할 것 같고. 뭔지 알죠? 메론 국물 이러면은 안 맞잖아요, 뭔가. 여러분들, 밥은 다들 드셨나요? 점심 먹었어요? 뭐 먹었나요? 어때요? 떡볶이 먹는 중? 떡볶이? 먹고 있어요? 와, 맛있겠다. 우리가 근데 보트들 먹을 때 자주 찾아온 것 같아. 우리가 그럴 시간대쯤에 많이 하죠. 근데 늦점이시네요, 지금. 아니야, 지금은 그런데 막 점심 먹을 때쯤은 아니긴 해. 3시 51분. 뭐야, 뭔 소리야, 뭐야? 그러니까 점심 먹을 때쯤은 아니라. 이게 왜 잘못된 말이야? 아니, 다시 돌려봐요. 둘이 하래.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너 혼자 얘기해. 우리 스스로. 네, 오늘. 난 이렇게 두 개 같이 먹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나는 사실 이거 자체를 메론 국물, 메론탕을 처음 먹어. 메론탕. 그래서 메론탕. 메론탕. 와, 부침개도 먹을 거예요? 맛있겠다, 부침개. 그런 걸 진짜 먹어. 녹두부 침개 먹고 싶다. 그지? 그니까요. 근데 나는 그거 먹을 때 꼭 간장에 청양고추랑 양파가 있어. 아, 간장에? 간장. 저는 녹두전 너무 먹고 싶고. 녹두전. 감자전도 먹고 싶고. 전유가 너무 먹고 싶어. 전유. 일단 전유. 온몸에 전유가 흐르는. 전유. 저희 일단 녹기 전에 한 입을 해볼까요? 고추장을 찍으면. 아니 잠깐만, 전에 고추장을 찍은 거예요? 아, 왜 안 찍어? 오? 파전 전... 이런 걸 찍어 먹잖아. 고추장? 초장도 아니고 고추장을? 아... 돼지칸 고추장? 돼지칸? 나 이거 처음 있어. 해봐. 나도 타면 뭐 먹게 같아. 우와, 자, 먹방. 여러분, 딸기가 지금 금방 그거 해볼래요? 유명한데. 논산. 딸기 산에서 왔어요. 딸기 CF 지금 찍어본 거. 딸기 CF요? 딸기 CF. 근데 지금 겨울 봄도 아닌데 딸기가 있구나. 오셔. 딸기 딸기 맛있는 딸기가 왔어요. 두루루루. 시원하다. 딸기 게임 알아요? 그거 뭐야? 딸기 게임 몰라요? 몰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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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몰라요? 아,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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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그거 할 때 인트로 노래 있는데 보트들 아는 아시는 보트 분들도 계시죠?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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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어서. 왜 사실 무슨 게임인가 그런 건데. 아니야. 인트로 노래가 있어요. 뭔데? 기대해도 좋아요. 해봐. 딸기가 좋아. 해봐, 그것도 해봐. 있는데 나는 친구한테 배웠거든요. 뭔데요? 근데 언제 할 거예요? 할게요. 네. 아니 혼자. 그 맨날.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자기가 웃겨서 웃기니까. 나도 그게 너무 웃긴 거야. 해볼게요. 잔뜩 기대하고 만들고.
진짜 진짜 기대도 줘요. 빠바바바바바바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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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 한번 같이 해줘요. 빠바바바바바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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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시시 빠바바바바바바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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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했어. 일단 넉넉히 챙겨. 아 딸기가 아주 새콤달콤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부어볼래요? 아니요. 어 왜? 그러면 그냥 국물로만 먹어요. 원래 이거 섞어먹는 거 아니에요? 얼음이 아니라 여러분 멜론이었어요 안에 있는 게. 거부한다. 근데 수박빙수랑 멜론빙수가 원래 이렇게 나와요. 왜 그때 나 저번에 시켜 네. 먹었을 때 이게 캔 안에 이렇게 있고 그거 흰 우유 위에 이렇게 부어서 먹는 거예요. 그렇대요 진짜. 아니 나 잘 이해를 못했어. 딸기 빙수나 먹자. 어? 빨리 아, 안 들리네. 안 들렸어. 그 귀에 맴돌죠. 진짜 맛있는 빙수집 안다고요? 어딘데요? 응? 인간. 인정합니다. 우리 집 빙수 가게 하세요? 가야겠는데 한 번. ATV가 해주는 빙수가 나 뭔가... 제일 맛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잘 만들긴 해요 우리가. 와 끌렸대요. 솔직히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저요? 우리가 만든. 우린 토핑을 얹었죠. 근데 토핑 맛을 먹잖아요. 되게 중요한 시원하겠다. 맞아 시원해요 엄청. 나 뭔가 빙수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어. 아 빙수 가게에 한 번도 가서 안 먹었어. 그냥 빙수 가게에 가서 딱 시켜서 바로 먹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옛날에 연습생 때 나랑 한번 가본 적 있지 않아? 안 가봤어. 너랑 맨날 맛있는 거만 먹어봤지. 빙수가 맛없어 그러면? 아니 안 먹어. 사과해. 빙수한테 사과해 빨리. 빙수야 빙수. 아이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빙수한테 지금 화를 입힌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하지? 미안해. 아 요즘 상우루가 유행이라고요? 왜 요즘 유행이에요? 원래 유행하지 않았어요? 원래 디저트 세계는 그래요. 딸기 빙수 씨가 저한테 무슨 짓? 아 잠깐만. 미래를 보시는 분인가? 네 왜? 이 닉네임을 어떻게 딸기 빙수 씨. 딸기 빙수 원래 좋아하는 거 아닐까? 죄송합니다 딸기 빙수 씨. 죄송합니다. 근데 향후루 먹방 다음에 해보고 싶어요 저도. 어? 나 약간 그, 나 끼워주면 돼. 아가작 아가작 나 끼워주면 돼. 그래? 그 우리 ASMR 했잖아. 아 맞네 명석씨 웃겠는데 그거를 2탄으로 해서 먹는 거니까 얘 추가해가지고 추가 뭐 나 뭐 재료 추가해요? 나 추가를 와서 이제 같이 탕후루 먹으면서 하는 거. 이빨 빠 치아 빠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나 댓글 아유 미안해요. 뭐 미안한 거예요? 아니 항상 나원이 형이 이빨이라고 하면 치아 막 중간에 말 듣고 치아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치아랍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든 걸 다 바꿔놨어요 지금. 이거 좀 뿌듯해요. 이제 어? 그냥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다가 자각해버려가지고 아, 그리고, 치아로 바꾸고 막. 그리고 나 너무 화나는 거 다른 형 사투리 쓸 때도 많으면서 내가 6월이라고 할 때마다 형이 6월 내가 사투리를 이렇게. 언제 썼어? 맨날 나 그 뭐냐 부산 사투리 막 따라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확한 어법으로 말해야지 진정한 코리안이라고 할 수 있지. Where from? 일본어로 대답해. 싫어요. 아니 진정한 한국인이라면서 왜 외국어로 써? 요즘 유행 개그예요. 그쵸 제가 우리말 시킴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뭐 지금 딱 약간 애매한 시간대 아니에요? 알바하러 간다고요? 화이팅! 활동! 깜빡대 화이팅!
알바하면은 힘들겠지만 근데 진짜 항상 화이팅해요. 근데 알바가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 나 알바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너무 하니. 방금 일어났다고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몇 시야? 아 미안. 너 해잖아. 빨리 해를 써. 아니다. 아 그러네. 쨍쨍. 아 지금이 3시 59분쯤인데 이제 일어났다고요? 와 늦잠꾸러기. 야행성이신가 보다. 잠꾸러기 잠만보. 라거니도 휴일에 이때쯤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어? 라거니는 안 일어나요. 6시에 일어나요. 와에 그거는 옛날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긴 했네요. 라거니 레전드 있는데 뭐 그냥 진짜 거의 이틀 연속으로 잠자는 적이 있어요. 잠깐만, 금방 밥 배달 왔다를 두 번이나 하신 분이 있는데 되게 좋으신가 보다. 낮밤 되돌리는 꿀팁 알려줘. 근데 그거는 진짜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면 낮밤을 되돌리려면은 일찍 자야 돼요. 그리고 일찍 자면은 일찍 일어나는 데에 조금 더 수월하죠. 왜냐면은 늦게 자면은 알람을 일찍 맞췄을 때 진짜 끄기만 하거든요. 근데 일찍 자면은 알람이 울렸을 때 기분 덜 나빠요. 그러니까 낮밤을 일찍 자면은 되게 당연한 소리를 놀리게 해요. 진짜. 아니 근데 맞아요. 어떤 보트가 뭐라는 거야? 미안해. 나건 형이랑 가끔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그게 아니라 형 저 당연한 얘기를 무슨 말이요 이게? 너무 논리 있게 얘기하려고. 제가 방법을 딱 두 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커피를 마셔서 하루를 밤을 새고 내가 딱 그 패턴을 자고 싶은 시간에 딱 자면 그 뒤로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3시에 일어났다 저 오후 3시 근데 내가 10시에 자고 싶어. 그럼 그 전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거나 몸을 쓰고 체력 방전을 빨리 시키는 거. 근데 나는 어쨌든 둘 다 건강에 안 좋거든요. 밤을 새거나 아니면 근데 이제 그 뒤로 아니 그 뒤로는 이제 회복할 거고 생활 패턴이 계속 지켜진다면 오히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 아니 낮밤을 바꾸려면 밤을 한번 새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밤을 한번 새잖아요. 그럼 그날은 그냥 피곤해요. 그리고 낮밤은 안 돌아오더라고요. 맞아. 진짜. 그렇다니까. 왜냐면 계속 리듬이 계속 똑같잖아. 그러니까 그날만 피곤하고 다음날 일찍 잤다가 일찍 자면 또 어떻게 돼? 그날 일찍 잤으니까 괜찮아지지. 그럼 또 이제 늦게 자고 늦게 그냥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왜 늦게 자냐고. 미안. 왜 늦게 자요? 미안.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보통 늦게까지 뭐 해요? 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규칙적이면은 건강할 수 있어요. 왜냐면 밤에 일하시는 분들 계시죠. 밤이 재밌, 그쵸? 이 밤이 아쉬워서 낭만적인데요. 그쵸. 밤에 그걸 또 봐야 되거든. 그 해가 뜨는 그 뭐라 그러냐 그걸. 근데 해 뜨는 건 안 보고 해도지. 해 이제 뜰 것 같을 때 자면 어떡해요? 그래서 아 기다렸다 그러면 좀 애매한 거지. 낭만도 없네. 그쵸. 일출 좋죠. 일출이 다 좋다니까. 오늘 일출 봤는데 오늘은 갑자기 아침 새벽에 눈이 떠져서 요즘 또 일출 시간이 이르잖아요. 맛있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잠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밥보다 솔직히 잠이에요. 밥보다 잠이라고? 에? 너가? 진짜 아세요. 나 지금 잠깐 나 약간 잘못 들었나 싶었어. 방금. 네 진짜. 거짓말. 진짜. 라이어. 아니에요. 거짓말 치지 마.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도 준민이 형한테 얘기했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잘 잔다. 뭐가 밥을 준다고 했죠? 이가 준다. 소화 분비가 줄어요. 네. 그러면은 많이 못 먹어요. 많이 못 먹어요. 그러면 결국엔 먹기 위해서 잠을 잔. 그건 아니지만. 그가 원하는 과정을 위해 그걸 위해서 그 결과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승환아 거짓말은 나빠요 하는데요. 아니 원하는 이제 아니 뭐 때 형 때 말이 꼬였잖아. 그러니까 원하란. 아니 그게 진짜예요? 네. 아 진짜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네. 겁나 한 줄래요? 네가 작아진 거네. 그래서 형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어. 무의식적으로. 어디에서?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많이 못 자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환경이라든지 어느 저 요인으로 인해서? 나요. 그 뭐야? 뭐시기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도 요즘 배불러. 그거는 근데 뇌에 잠식당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조그마한 바 아이스크림 이런 건 당연히 괜찮은데 좀 약간 왜 카페 같은 데 파는 아이스크림 있잖아. 컵에다 주는 거. 그런 거 먹으면은 배가 막 와 부르다 이건 아닌데 뭔가 차 있는 느낌. 근데 그렇다고. 그쵸, 찰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아이스크림도 결국엔 들어가면은 뭔가 들어가는데. 그치. 아니. 혈당을 올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파인트 사이즈 아니었어요? 뭘? 파인트보다 훨씬 작지. 아 그래요? 형이 그때 먹었던 사이즈가? 아니. 아 근데 파인트. 아 우리 그때 파인트였네. 뭘? 크기가. 그 31? 아. 파인트가 작았을 걸. 아 파인트였나? 뭐 아무래도 훨씬 조그마한 거 같아. 그거랑 그게 아니야. 아무튼 요즘에 그래서 밀을 늘리려고 좀 억지로 먹어보고 있어. 채우고 있어 계속. 나는 많이 먹고 싶은데. 파이팅. 그래서 승환이가 진짜 너무 부러워. 승환이는 진짜 꾸준히 많이 먹었어. 나는 좋은 거예요.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승환이 막 다 가끔씩 햄버거 같은 거 시키면은 두 개씩 시키고 나중에 푸드파이터 같은 거 나가보면 안 돼? 아이돌 쳤죠.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난 그냥 행복하게 먹고 싶어. 아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어? 준민 씨가 지나갔대요. 아 축하해요 형. 와 준민 씨 잘 안 오는데 대박. 저희 팬분들이 준민 제 팬 아니 저희 팬분들이 준민 씨를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축하해요. 4, 5가 특별한 시간. 형 4, 5 20? 바로 연결되는 4 다음이 5. 근데 앞에 3. 오. 근데 아 형 03년생이니까 기가 막힌 숫자 아닌가? 3, 4, 5. 오. 오늘 일본에서 축제를 한대요. 와. 아, 일본 축제를 한대요. 3, 4, 5 하고 새벽 6시. 우와. 6시 7분. 우와. 우와. 에? 우와. 제가 요즘에 그 삽니다. 우와. 오늘의 TMI. 준민아 그만해요. 그쵸? 호트 역시 최고. 누구야? 아, 딸기 빙수. 딸기 빙수. 아까 너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요. 뭘 잘못했길래. 내가 아까 그래가지고 그러는구만. 아까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니까요. 미안해. 아, 우와. 다들 안녕. 안녕. 안녕 자두야. 그거 재밌게 봤었는데. 진짜. 맞아. 그거 근데 지금 보면 진짜 웃긴 거 알아요? 왜요? 제가 저번에 한번 갑자기 보고 싶어서 봤는데 자두가 전교 200몇 등 했거든요. 그게 뉴스로 나왔어요. 자두 안에서. 그런 에피소드. 네. 전교 200몇 등 했는데 그게 뉴스에 나왔어. 그래서 너무 나왔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200 몇 등에서 나온 거예요 뉴스에. 아니 근데 그거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두 초등학생 아니야? 아 아니 아, 맞아요. 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생인데 200 몇 등 했다고 그 뉴스에 나오는 거는. 자두가 고라니 잡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고라니를 잡았다기보다는 그걸 이용해서 나쁜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 그래?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일본 스케줄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그때 갔다 오면서 안녕 자두 극장판을 봤어요. 아 재밌었어요 여러분. 꼭 추천. 승원아 혹시 빙수로 밥 먹는 거야? 아니야. 누구요? 여러분 그거 되게 관과한 말이에요. 왜냐면 승환이가 이거를 밥으로 먹기엔 승환이가 턱없이 부족한데. 맞아요. 승환이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에피타이저. 그쵸 이거는 에피타이저 느낌이죠. 그냥 진짜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 가면 밥 먹기 전에 식전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 식전빵. 식전빵도 아니야. 그냥 그 한 입?
한입 정도가 이제 이 양이지. 그냥 한 입을 먹어요 이거. 밥 먹기 전에 물 한 컵 마시는 정도? 아, 그 정도지 사실. 아, 밥 먹기 전에 유산균 같은 거 먹는 정도 이제. 그 정도. 그 정도로. 어디까지가? 그 정도의 느낌인 거죠. 아닌 것 같죠, 진짜. 저 지금 밥처럼 먹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밥처럼 먹지? 간에 기별도 안 갔겠네. 기별이 뭐예요? 간에 간에 그냥 도착도 그냥 간에 여기 있어. 간 정도만. 아 뭐야? 아, 미안해 형. 야 너 조심해야 돼. 아니 굴려고 한 거야 진짜. 미안해요. 뭐예요? 그 복수당한 거잖아. 하도 너가 계속 뭐라 하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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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국밥 빙수. 국밥 빙수예요. 요즘 탕후루 빙수가 유명하던데. 탕후루 빙수 또 뭐야? 탕후루 빙수도 있어? 네, 좀 그거 먹어보고 싶어요. 와, 근데 넌 다 어디서 그런 걸 알아? 그러니까 확실히 레드버튼. 아니 근데 내가 이걸 알아낸 게 있어. 준석이도 우리가 모르는 막 옷 많이 사고 하기도 하잖아. 그리고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 어디서 샀으면 막 알아서 잘 찾아서 샀어요 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 옷에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아는 거잖아. 승환이도 같은 거야. 음식을 다 아는 이유가 그만큼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그래. 진짜 먹자. 저 별로 관심 없어요. 나 유튜브 요즘 먹방 안 본 지 꽤 됐어요. 근데 먹방 보면은 시간이 길잖아. 한 20분짜리가 돼. 그럼 20분 동안 봐? 어쩔 땐 보고. 와 진짜? 어쨌든 다 보는데 제 성격이 좀 급하잖아요. 중요한 먹는 제일 맛있어 보이는 부위를 먹을 때 따닥 따닥 입에 넣었네. 어, 맛있겠다 진짜? 따닥 따닥. 아 이런 맛이구나 따닥 따닥 이렇게 하고. 나는 먹기 딱 한 입 먹으면 끊는데. 그거 왜 눌러요? 그거 한 입을 보기 위해서. 대박이다. 형은 그러면 한 입만 먹으면 보면 되겠다. 아유 이제 와가지고 다 먹었는데 지금 이거 다 먹고 조금만 먹고. 에헤이. 브이로그 이런 거 보면 아 보죠 보죠 여러분. 브이로그 뭐 할 때 봐요? 브이로그 재밌는 게 그냥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생이 궁금할 때. 저 요즘에 비하인드 많이 봐요. 또 선배님들 비하인드. 요건 네. 비하인드. 그런 것도 그런 건데 재밌더라고.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 아 알아냈다. 이게 무슨 맛인지 알아냈어요. 예전 고깃집 가면 왜? 삼색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거기 메론 맛 아이스크림 맛 액체에 메론이 있는 맛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메론 맛은 아니에요. 갑자기 그 얘기하시는 이유.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연유 맛인 것 같은데. 아니요. 달달해요? 그 있어요. 그 고깃집에 있는 메론 아이스크림. 뭔지 알아. 그냥 진짜 완전 생. 이렇게. 아니 그거 말고 퍼먹는 거. 아 퍼먹는 거. 고깃집 가면 물을 이렇게 딸기랑 천원 뭐 이런 거 받지 않고 그냥 퍼서 알아서 아니 나 진짜 승환이 보면은 진짜 먹을 거에 진심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가 나는 그냥 있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내가 느낀 맛을 말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지금뿐만이 아니라 계속 함께 매일 같이 있다 보면은 딱 맞아요. 약간 그런 거 감자탕 집에 있는 그런 거 말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갈비집 아이스크림. 요즘에 맞아 그거 얘기했어. 자 왜? 누가 승환이가 귀여웠나 봐요. 왜? 어떤 포트가 뚱여워라고 썼거든. 네. 그냥 뚱여워 이거 뭐라고 그러고 승환이가 뚱환이라고 하니까 네. 승환이 귀엽다서 뚱여워라고 쓰셨는데 네, 뚱여워라 썼는데 근데 나는 그걸 뚱여워라 했어. 아니 그냥 아까 뚱 잘못 봤어. 뚱여우면은 약간 어쨌든 승환이 귀엽던 뜻이죠. 너무해. 뚱환 어때 뚱환? 뚱환 싫어요.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보트. 아 적지 마요 보트. 적지 마요. 그거 저거. 그거 알죠? 그거 그 런닝맨에서 뚱땡이 이거 알죠? 아 그거 웃기죠. 한동안 그 승환이 한참 뭐 많이 먹을 때 저 애들이 저 막 승환이 보고 막 뚱땡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보트 내가 네. 이렇습니다.
형들이 이래요. 되게 잘 받아줘가지고 좋은 동생입니다. 아 진짜 웃긴다. 엄청 웃으시는데? 근데 승환이가 그러니까 나쁜 의미 아니라 진짜 좋은 의미로 뚱땡이가 잘 어울려. 아니 보트 이거는 왜냐면 귀여워. 뚱땡이라는 그 어감 자체가 귀엽다니까. 그냥 뚱땡이? 아 근데 보트 보트가 괜찮으면 뚱땡이로 부를까요? 근데 아니 놀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놀리면 진짜 귀여워서 그래. 맞아 나 요즘 살 빠졌어. 맞아. 뚱땡이라 적지 말라고요. 누구야? 좋아. 잠깐만. 치즈볼 많이 먹어님. 아 뚱땡이. 아, 뚱땡이. 아 미안해. 귀엽네. 죄송합니다. 어, 뚱땡이 귀여운데 뚱땡이. 귀여워. 죄송합니다. 치즈볼 많이. 뚱땡이 어때 그럼 뚱땡이. 아 근데 승환이는 솔직히 뭐야 몸이 좋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놀리는 할 수 있는 말인 거지. 그리고 승환이 반응이 웃겨요. 뚱땡이라 했을 때. 아 근데 보통 은근슬쩍 뚱땡이 그러니까 막 뚱땡이 하지 말고 뚱땡이 하자 막 약간 귀여워. 근데 승환이도 마른 편이잖아. 맞아요. 나 막 귀엽네. 그 누구도 그 처음 본 사람이 막 제 몸무게를 얘기하잖아요. 맞춘 적이 없어. 한 번도 없어. 그럴 수 있지. 이게 이렇게 된 거 운명의 공개. 아니야. 안 돼 안 돼. 앞으로 많은 분들이 맞출 수 있게. 아 요즘 카레 왜 빠졌냐고 있었는데. 아 나 또 할 얘기가 두 개 있다. 뭔데요? 그 우환 청심환이랑 공진당 차이점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아. 그 카레 빠진 이유 첫 번째. 맛있는데 제가 매운 맛으로 먹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계속 끌리더라고요. 근데 항상 저 카레 먹을 때마다 준민이 형이 아 카레 먹지 말자 배 별로 아파 이러고 맨날 먹지 말자는 맞아요. 반대파입니다. 아, 카레를 먹으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아니 뭘 먹든 그렇긴 한데 나중에 배가 많이 고파. 그러니까 소화가 너무 잘 되나 봐. 그게 카레가 은근 카레 은근이에요. 카레가 다이어트 뭐 할 때 먹는 거. 근데 카레가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라 강황이 다이어트 식품이야. 그건 난 거기까지는 몰라. 아. 그리고 청심환이랑 그거는 뭔데요? 아 우한 청심환이랑 공진당의 차이점. 네. 제가 최근에 안 근데 이름이 다르다. 그게 다 긴장을 약간 없애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한 청심환은 긴장을 없애주는데 조금 다운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 공진당은 기분 업 시켜가지고. 그 텐션을 맞추는 거. 어, 어, 아, 뭐, 약간 공진 당을 먹으면 와가 되는 거고 우한청심하는데 이렇게 되는 느낌. 그래서 공진 당 먹으면 어때요? 공진 당 먹었다 와하 되는 거고 우한청심만 먹으면 아 그런 거였어. 그래서 이제 긴장하시는 보트들은 자신의 기호에 맞게 드시는 것 같습니다. 아, 몰랐네. 아, 진짜. 막 승환이야. 막 연습할 때 다운돼 있거나 그러면은 몰래 물에다가 공진당 태워서 먹어야겠네. 내가 너무 업됨이지. 우한 청심한 다음에. 원숭이. 아, 그러니까 원숭이라 해야 하네. 그러니까 업된 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승환이가 근데 우리도 놀리잖아. 잠깐만. 야, 나도 나 맞는데 모른 척했다. 나 맞는데 모른 척했어. 야 승환이는 약도 잘하네. 먹는 거라. 아니 약간 이분 계속 나. 누구야? 아 치즈볼 많이 많이 먹으래요. 많이 먹으래. 아 너무 웃기다. 팬싸의 공진당. 오 너무 좋아요. 그 팬싸가 너무. 아니 근데 난 옛날에 공진당. 왜 먹어?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공진당 있잖아요. 네. 그 동그란 거 씹어 먹는 거. 그게 왠지 모르게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 동그란 거 씹어 먹는다는 거 자체가 뭔가 맛있는 느낌인 거야. 약간 껌 같이 뭔가. 한번도 안 먹었어. 저도 한 그래서 그거를 딱 씹으려고 했는데 가까이 가는 순간 냄새가 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는 거지 싶어가지고 이제 한 입만 먹어봤거든요. 와 진짜 못 먹겠어. 아 냄새가 나요? 냄새 나 진짜. 근데 진짜 못 먹겠어. 형이 너무 달콤해. 아, 네. 너무 달콤해. 네 써요. 달콤하지 않아요. 공진당 도끼똥 약간 비슷해. 비슷하긴 해. 맞아 초콜릿 같이 생겼어.
아, 이 갈색 동그란 요만한 거가 뭐야? 은색 뭐에 들어가 있는 거? 보지도 못했어. 야, 일하느라 움석거려, 너 보트야. 다음 다시 해주면 안 돼요? 뭐 저기 움석인데 움직인다는 거. 아니 근데 그니까 왜 소리로 못 들으시죠? 아 그니까 소리 못 들으니까 모션으로 보여드리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소리 들을 수 있는 보트들은 소리도 듣고. 자, 공진당 먹었다. 보트 원해요? 원하죠, 보트. 원하면 제가 공진당을 먹고 아니면 우한청심을 먹을게요. 너무 원해요. 공진당 얼른 먹어줘. 있는데? 네! 네, 제발 해주세요. 고고고고고고고. 네네,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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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요. 원해요. 많은 보트가 지금 공진당 먹어준 것 같아요. 먹어야죠. 원해요. 원해요. 하고 싶은데 너무 원해요. 공진당 얼른 먹어줘. 제발 먹어달래. 네. 원숭이 보여줘요. 아, 원숭이 아니에요. 자, 흰장 내성아. 아니, 정숭이. 흰장 안 돼? 공진당 갖고 왔어? 그거 아까 준다고 했지. 아, 아, 맞다. 긴장되라. 자. 아, 재미없다. 그죠? 미안해요. 버트. 나 이거 재밌으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원뚱이. 원뚱. 왜, 왜, 왜. 원뚱은 귀인데. 뚱아니. 우리 뚱아니 귀여워요. 아, 승환이 진짜 놀리면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맞아. 놀리지 마! 너 덕분에 웃으면서 산다. 이래. 나 한 번씩 이상해. 맞아. 아, 일하는 시간. 아, 일은. 후드 벗어달라고요? 근데 보트, 진짜 제가 후드를 벗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트가 보고 싶은 모습이 아닐까봐 그래요. 아이가 이게. 아, 오케이. 알죠? 내가. 나도 더운데 쓴 거예요. 심지어 나름 왜 원래 후드에 쓴 건 줄 알아요? 보트가 내가 최근에 뭐지? 항상 모자를 쓰고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뭐 모자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근데 내가 보트 알잖아요. 제가 머리가 다 이제 상해가지고 머리를 감고 말리면은 그 말렸을 때 모습이 안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모자는 쓰기 싫어. 그래서 준비한 게 이 후드티입니다. 아, 그래도 그래서 더운데도 이렇게 입고 왔구나. 그럼요. 너무 더워요. 심지어 안에 기모예요. 기모. 아, 마음과 속이. 야, 이날 씨에 이걸 입고 온 건 진짜. 난 새로운 모습이라기보단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니, 안 씻었다고요? 아니, 안 감은 게 아니라. 알았어, 안 감았구나. 안 감았다고요? 여러분, 보트 배려남. 그쵸, 배려남이라고요. 네? 배려남이라고. 아, 배려남. 배려남. 난 배로나라는 줄 알고. 아, 배려남. 배로나. 배로나. 아니, 안 씻어도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이거 몰라요? 옆에 떴어. 옆에 배로나. 모르는 거야. 펜트하우스 보신 분 알아요. 배로나. 너 그랬어? 다들 안 감았다고 하네. 아니, 라이브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보트. 다음 주 그냥 감고 와, 그러면. 맞아. 아니, 근데 다음에 시대가 발전돼서 이 냄새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왜 그게 있어야 돼? 아니 이제 맛있는 빙수 냄새라든지. 아. 라오나, 근데 어차피 지금 모습도 100%는 아니니까 그냥 보여줘. 아니 저 이걸 진짜. 에, 왜 그러냐면. 네. 아니 사실 잔디가 있어. 여기 잔디가 있어요. 어, 보이죠? 안 보이나? 여기가 잘렸어. 에, 왜 보여줬지? 야, 이거 아니야. 넌 귀엽게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헉! 너무 잘생김! 딸기빙수님께서 귀엽... 아, 냄새 안 나는 뭐야! 새싹 같고 귀엽다고요? 어, 형! 그래요? 새싹 같은 이제... 나 사실 잔디 이거 항상 숨기느라고 애썼었는데 보여드릴까요, 잔디? 그 헤매할 때도 계속 잔디 이쪽으로 이렇게 쓱 넘겨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잔디가 나오는데. 요즘 유행하는 아이비 라크 컷이네. 어, 야, 근데 지금 약간 그 유한이 선배님 그 머리 같아. 아, 진짜? 야, 근데 잔디가 그래도 많이 자랐어, 꽤. 이거 봐요, 보트. 괜찮아요? 아니, 잘 어울리는데? 예뻐, 벗고 있어. 형, 어차피 이제 머리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냥 계속. 어때요?
다시 쓸까? 어? 왜? 유행시키자고요, 이 머리를? 잔디를? 아 근데 여기만 자르면 좀 그래요. 파오리 같다고요? 파오리가 뭐예요? 포켓몬. 완전 사과잖아? 사과. 사과 같은 형 얼굴. 엄마가 5살 애기 머리 만져주신 것 같다고요? 승환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지금. 저 공부 잘해요. 아니 근데 왜 나는 항상 초등학생 아니면 중학생 같은 거지? 저 나름 21살이에요. 29살이라고 20 형이요? 네. 모자 쓸게요 그냥. 왜요? 이거 귀여운데? 뭔가 이게 맞는지 사실 지금 좀 고민돼요. 아 왜요? 내가 아, 이러고 있는 좋은 거래. 아니 여러분 파오리가 방금 보여주셨거든요? 파오리가 이거 맞는 귀여운데? 거죠? 귀여운데? 파 들고 있어. 아니 잔디를 또 살리고 싶으니까 또 안 되네. 계속 모자 쓰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괜찮아요. 얘네들 좀 다음부터 감고 오세요 그냥. 아니 감고는 왔어요. 아 뭐야 가자. 염색 그만해 이제. 안 돼 지금 일단 저는 계속 흑발하고 싶어요. 아쉬운 분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 근데 지금 멋있는데? 어? 그치? 오 형 지금, 지금 멋있지? 잔디가 하나도 없어요. 축구부 선배 같다고요? 어? 나 이 말 좀 기분 좋은데? 아. 어 야 지금 좀 잘생겼는데? 어? 이게 다시 해주면 안 돼 이 표정? 뭐야? 멋있는 표정 잘생겼.. 본인이 잘생겼다 흠뻑 취했다. 아 그런 걸 하지 마. 아, 아니 형이 막 그 막 샤워실에서 하는 그게 있다면 그럼. 샤워실에서 이제 그 그냥 표정. 빨리 씻고 나와요 요즘에. 아 요즘에 그래도 이거 하면서 뭐 하잖아요. 뭐야? 이거 한 뭐 수건으로 이렇게 한다. 네. 수건이다. 뭐 하시는 사포질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이거 하잖아요 요즘. 안 한다고. 그거 형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형 연습실에서 하는 그 머리 먼저 해줘. 머리 만지는 거. 아 나는 그냥 이거 이렇게 만지는 거지 뭐. 그래 잡아 잡아 잡아. 근데 감자 같다는 게 난 진짜 궁금해. 내가 약간 농산물 스타일인가 좀? 부황작물류? 그니까 나 약간 시골 가면 인기 많을라나? 아, 아니요. 왜냐면 자꾸 다들 감자 같다고 하시니까 약간 내가 농산물 상인가 싶긴 해. 좀 약간 그래. 어머님들이 그럼 계속 아, 내려가야 농협 스타일. 와. 농협 스타일. 부황작물 스타일. 구수하고 귀엽. 제가 구수 꼬순내가 나서. 꼬순. 어 냄새 나나 보네. 그건 또 뭐예요? 할머니들이 좋아요. 근데 저 옛날에 어릴 때 그 동네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 분께 항상 인사하고 다녀가지고 꼬맹이 때. 그래서 엄청 예쁨 많이 봐서 동네에서 인기 스타였어요 진짜. 저는 일 잘할 것 같아서 인기 많았죠. 지금도 그래요 인기 많고 일 잘할 것 같고. 그래 우리 그랬잖아 각자 잘 어울리는 차. 아. 저희가 아 진짜 되게 이게 차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만약에 차를 만약에 다 사게 된다면 다 무슨 차가 잘 어울리나. 이제 뭐 라건이는 뭐였지? 약간 그냥 스포츠카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뭐 스포츠카 뭐 약간 벤츠 이런 거 했는데 여기 버스. 아 이거 버스가 왜 나오냐고. 버스 버프트럭. 나 진짜 나 아무리 내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한다지만 버스가 나올 줄 몰랐어. 버스 아니면은 약간 그 뭐라 그러냐 그거 그 카니발 엄청 큰 거. 아 카니발 엄청 큰 거. 아 카니발이래 그 캠프카. 캠핑카. 캠핑카. 뭔 소리야 그냥 버스로 그냥 캠핑카 그 몰고 다니는 거. 그 버스를 이제 본인이 자차로 몰고 다니는 거예요. 관광버스 이런 거? 썬팅 다 해놓고. 관광버스 좋다. 노래방기기 다 해놓고 그 혼자만 타는 거니까 뒤에는 이제 편의점처럼 의자 다 치우고 거기다가. 아 잠깐만. 잠깐만 경훈이라고 안 해줘서 다행이다. 나 아까부터 너랑 나랑 똑같은 댓글 읽는 거 알아? 아 그래요? 어 나도 그거 보고 있었거든. 형 눈이랑 내 눈이랑 같나보다. 응? 아니 보트랑 오늘... 어울리는 차요? 보트는 보트잖아요. 정체성을 잃으면 안 돼. 보트는 물에서밖에 못 해요. 보트는 보트라서 안 돼요. 포크레인? 포크레인?
어? 아, 포크레인도 나왔었나 그때. 아 맞아, 지게차 이런 거. 아 경기는 나였어. 아니에요. 아, 그래. 형은 아, 절대 그런 게 나오지 않았어. 인력거였나? 아 인력거 인력거. 너 인력거였어. 나 인력거. 그다음에 이제 연규가 그 하늘색 조그만한 차. 하늘색 레이. 조그만한 동그란 차 같은 거. 인력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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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우리도 육지를 걷게. 인어공주인가 우리 보트? 보트는 크루즈예요. 크루즈. 아. 근데 나는 항상 그렇게 놀렸을 때 승환이가 나쁘지 않은데 하는 게 너무 신기해. 제가 언제 나쁘지 않아요? 그 버스 얘기, 버스 얘기 사실상 제일 긍정이야. 괜찮은데 막 하면서. 육지에서도 뭐 하나 지어줘요. 육지에서요? 육지 뭐가 있어? 보트는 비행기요? 그건 육지가 아니잖아요. 보트에다가 그냥 바퀴 답시다. 어때? 괜찮다. 그 스펀지밥에서 나오는 그런 차들. 아 뭔지 알아. 아 보트들은 보트에 탄 선원들 아니에요. 아 그런가? 그런 건가? 나는 보트는 그러니까 보트라고 생각했는데. 나 그림도 보트 이렇게 하고 거기다 우리 일곱 명 그래. 다들 스포츠카 되게 좋아하시네요. 드림카죠 아무래도. 누가 선장? 선장 누가 할래요? 가위바위보로 정하자. 안 넘어진 나가 말고 승환이가 할게. 승환이가 선장하면은 목적지까지 가고 있는데 계속 먹을 거 잡아야 돼가지고. 약간 잠깐 아, 스탑. 아, 물고기 잡아. 계속 일해야 될 것 같아. 배가 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어 그럴 수도 있어요. 너 해산물 좋아해 아니면 육지고기 좋아해? 육지고기를 좀 더 좋아하는 거. 그러면 산으로 가겠네. 보트가 확실히 뭔가를 잘 알아. 굶을 일은 없겠네,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무인도에 누구 데려가고 싶냐는 질문이 오면은 승환이를 자주 선택해요. 모두가 승환이를 뽑더만 거의. 맞아. 그래서 승환이를 다 이제 이유가 다 똑같아요. 먹을 거. 근데 그거 얘기해줬었나? 왜? 현준이가 쓴 이유? 뭐지? 현준이가 그 무인도에 한 명 데려간다, 너 데려간다 했는데 이유를 썼는데 그게 되게 웃겨. 아 들어봤는데 까먹었다. 먹을 거 잘 가져올 것 같아서였나? 그런 느낌이었어. 잘 찾아올 것 같아서. 잘 잡아올 것 같아서 해결했나? 그런 거였어. 그리고 힘쓰는 일도 잘할 것 같고. 나는 준석이 형 데리고 할래. 그래 너 아니면 다 준석이야. 준석이는 손재주한테 좋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승환이 상처 잘 안 받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항상 잘 놀려도 그만큼 잘 챙겨주거든요. 왜요 왜요? 나 왜 뭐 보였어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야 봐봐 ENFP가 어떻게 상처를 안 받아.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잘해준다니까요 사실. 근데 솔직히 잘 챙겨주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아! 때리지 마요. ENFP 아닌 것 같아. 나요? 왜? ENFP 같은데 완전. 네 내가 지금 F 쪽이 아닌 것 같아 얘는. 내가 지금 한 것 같아. 한 세네 번 했는데 아닌 것 같아. ENFP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F 아닌 것 같죠? 성환이 T죠? 그쵸? 아니 보트가 보기에는 T라고 T로 나와있잖아. 근데 제가 요즘 혹시 T야? 네 F 비율이 줄고 T가 늘긴 했는데 F이네요. 아니 왜냐면은 원래 얘는 옛날 승환이는 뭐라 해야 되지? 좀 더 뭔가 감수성이 풍부해 보였는데 요즘엔 좀 도시남이 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도시에 좀 오래 살아서 나 이제 드디어 원래 부산 쪽에 있었는데 나 이제 드디어 요즘 서울에 정착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가끔 다른 승환이가 있다는 거 같아. 준민이 어른... 형이 진짜 티 같대요. 준민이는 근데 진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솔직히 나는 보트 한정만 F고 다 T인 거 같긴 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는 T 그 보트만 소중해요? 갑자기 나 소원해. 그 너 연기 톤을 해줘. 왜? 나 소원하는 걸 해봐. 아 하지 마 그런 거. 아 요즘 티를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티야. 이상하네요. 티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혹시 티야? 너 티야? 어 이거 컬러. 너 티야? 바운스 바운스. 아니 이거 그거잖아. 나의 색깔로. 아 맞아 나의 색깔로. 다 검사 다시 해보자고요. 근데 저는 진짜 계속해도 INFP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이거 라이브 키고.
해볼게요. 그 진짜. 근데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무료로 검사하는 게 틀릴 수도 있대. 틀린다기보다는 확실한 정확도가 조금 다소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지. 더 그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완전 질문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게 있대요. 그거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 건데 그거 하면은 막 다르게 나온다 그러더라고. 조금씩. 근데 나는 맞아. 보트도 그렇지만 다들 봤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봐도 난 너무 인풋이야. 다들 확실하긴 해요. 나랑 그래서 하나도 똑같은 게 없잖아. 그래서 그 악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제일 잘 맞는 궁합이야. 아 진짜요? 서로 반대. 아 진짜? 반대. 완전 성향이 반대여야 잘 맞고 오히려 이제 똑같은 사람들 나랑 완전 똑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면 그게 아 나 근데 뭔지 알아. 원래 그렇잖아. 좀 비슷하면 오히려 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오히려 잘 안 맞는다기보다 오히려 똑같으니까 더 마찰이 자주 있는 거지. 그치. 왜냐면 또 똑같은 걸 좋아할 거고 똑같은 걸 다 추구할 거니까. 이해했지? 공부 열심히 하고 밥도 많이 먹고. 갑자기 띠로리로리 또 띠로리. 저는 약간 나는 약간 비슷한 성향을 좋아하는 것 같기도. 나는 비슷한 성향을 좋고 NF 이해해보겠지. 아니 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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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NFP. 아니 그러니까 E I는 상관없는데 새로운 NFP가 어떻게 말 한 번 잘못하면 그렇게 뭐라고 해요? 근데 진짜 승환이는 너무 귀엽다. 요즘에 좀 귀여운 것 같아. 원래 귀여웠어. 연규보다 귀여워지고 있어 요즘에. 연규 긴장해야 돼. 잔뜩 긴장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멋있습니다. 네. 근데 승환이가 저는 좀 승환이 리스펙해요. 왜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 그치. 아버님 좀 더 분발하고. 왜 나도 나한테. 승환이가 요즘 일본어 공부 제일 열심히 하고. 아 맞아. 근데 승환이가 항상 보면은 진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ASMR? 공부 ASMR? 아 맞아. 그거를 틀어놓고 막 뭐 띨라 띨라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열심히 이제 뭐 하고 있어. 아 근데 제가 현준이 형이랑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걸 막 제가 그거 틀어놓고 공부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이랬는데 현지 아니 근데 승환이가 나한테 그랬어. 아니 승환이래 현준이가 그랬어. 승환이가 그거 틀고 공부하고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잠이 온다고. 맞아 백색 소음이어서 그래. 근데 어쩔 수가 없어. 가만 라건이도 공부라는 걸 하나요? 진짜 이거 뭐라고 했어요? 퉁퉁이의 핵펀치. 어, 핵펀치. 지금 뭐 공부라는 걸 하나요? 당연히 잘 하진 않지만 할 거예요. 네, 살아가는 게 공부죠. 아, 할 예정이다. 그럼요. 그렇죠. 근데 살면서 공부는 끝까지 놓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요? 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잘 읽어야 된대요. 맞아요. 그럼요. 나 어릴 땐 책 진짜 많이 읽었는데. 만화책. 만화책 말고도 어릴 때니까 당연히 다 이런 책은 아니었지만 어 진짜 많이 읽었어. 그래서 나 이만큼 쌓아놓고 막 이모한테 이거 다 읽어달라고 하고. 이모님 힘드시겠다. 그거는 뭐 본인이 읽은 게 아니잖아. 아니 어릴 때잖아. 어릴 때 이거 읽어주셨을 때 잤어요 안 잤어요? 아니 나는 내가 그거 다 끝까지 이게 이렇게 쌓여서 하나씩 다 읽으면 다 하나씩 다 읽고 다 읽으면은 또 갖고 와서 해서 이모가 이제 그만 자라고 제발 해가지고 자라 제발 자라 토끼만 자라 이런 것만 하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맞아. 생각보다 내부터 안 돼. 탕후루가 배달이 되는 시대가 왔더라고. 맞아. 이거 내가 요 근래에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뭔가 갑자기 급 너무 발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 깜짝 놀랐어. 맞아 배달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불과 작년? 아니 작년도 아니야 올해 초? 올 초도 안 됐어. 왜냐면 내가 탕후루가 여러분 나 진짜 탕후루를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탕후루를 계속 배달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검색을 많이 해봤어. 근데 계속 안 됐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되는 게 아마 오래였던 것 같아. 근데 탕후루 배달 TV 5,000원이에요? 그거 한 두 개는 사 먹을 수 있겠다. 그럴 거 내가 걸어가서 두 개를 더 사 먹고 말지. 피카츄 디지몬 안 알죠? 당연히 알죠? 모르면 안 되죠. 디지몬 옛날에 좋아했었어요. 재밌었어. 난 디지몬은 안 봤다. 진짜. 난 디지몬 오늘 배차! 난 딱 본 게 파워레인저 트레저포스, 짱구, 코난, 도라에몽 그렇게 봤던 거. 나 해적포스 진짜 좋아했는데. 아 캡틴포스. 해적포스가 캡틴포스. 해적포스 같은 자리 마음대로 바꾸잖아. 맞아 맞아. 그 거기서 내가 트레저포스 날 때 얼마나 감동 먹은 줄 알아요? 아니 그거 극장판 맞아 1대 100 모두 나와가지고 아 맞아 더 파이어 레인저 따라따라 파이어 헤드바를 춰주고 까단따다 다이너맨 근데 갑자기 피아노 왜 치는 거야? 그 있어 아 아니 그 옷들이 너무 멋있었어 나는 내가 왜 빨간색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어릴 때부터 빨간색에 꽂히긴 했었는데 그 파워레인저도 그렇고 예를 들면 닌자고 막 이런 것도 그렇고 보통은 가장 주인공이 빨간색이거든요. 닌자고는 그린 닌자가 주인공.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플러스 닌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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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우리는 띠리띠 닌자 다단단단단 진한 이야기 이거 닌자고 진한 레드레인저 센터 성 저는 절대 그렇게 용납 못해요. 근데 보트들은 안 봤을 것 같아. 인정. 난 절대 용납 못해. 나는 너희 모두를 사랑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내가 빨간색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 나도 원래 빨간색 좋아하긴 했는데. 나는 골드, 실버 이런 애들 좋아해. 아, 약간 특수한 친구들. 그냥 뭔가 좀 특별해 보이잖아. 몰라. 어쨌든 나 빨간색 제일 좋아해. 특별하고 좀 잘생겼었어. 최근에 배운 일본어 무엇입니까? 아. 나 이거 말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뭐야? 최근에 배운 거. 뭐야? 모찌론. 뭐야? 모찌롤? 모찌론. 론? 당연하지. 물론 아, 이런 뜻이에요. 와 이거 승환이도 모르는 걸 내가 알았다. 모찌론. 보트. 모찌론. 난이 아니? 응? 모찌론 데스. 승환상. 에? 쿄 라이브가 쉽다. 아. 終わった後で 何をしますか? 私は... した後で... はい練習して 晩ご飯を食べて 宿舎に帰って シャワーを浴びて 寝ます そうですか? ラバンさん은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아니 뭐 운동하고 씻고 운동한다는 소리 없어 내가 뭐라 했어 내가 뭐라 했어 오늘 뭐 할 거냐? 저희는 뭐라 했나? 못 들었어 그거는 들었잖아 들으면 다 이해해요 해봐 저 애니 봐서 잘 알아요 은근 쿄 라이브가 왔다 또데 나는 싶었을까? 오늘 라이브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러면은 너무 예측하기 쉬웠다 아니 나는 아예 한 거예요 아나타가 스키나 애니메이션 와 도 데스까? 난데스까? 아 난데스까? 어떻습니까? 난데스까 난데스까? 난데스까? 와타시와 라이브가 왔다 또데 라곤상 또 이쇼니 짐에 이쿠 지모리 데스 같이 나랑 헬스장 간 거잖아 헬스장에 갈 예정이다 갈 작정이다 예정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일본어 마스터 파이팅! 할 거예요 이쇼겜메 간바떼 구다사이 간바떼 구다사이 네 한글을 사랑합시다 그쵸? 네 근데 두 개 다 잘하면 좋죠 그쵸 너 영어도 할 거예요 Hello I'm Vincent 니하오 Where are you from? I'm from France 今年 20岁 Thanks 이거 알아요 여러분? Hello, I'm Vincent. 둥. Where are you from? 어. I'm from France. Brighter. Thanks. 아, 제 영어 노래 딱 두 개만 불러도 돼요? Brighter. 아니 그거 뭐지? 그 뭐지? 그
그 직업 노래였는데 갑자기 까먹었다. 뭐? 직업 노래였는데. 아, 아무튼 그러면 하나 할게요. 유튜브에 아보카도 영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뭐야? 그 어린이 영어 하는 건데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한번 봤거든요.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 크크크크쿨 크크쿨 크크쿨 하 크크하 크크하. 다시 노래 갖고 계속해.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게요? 아보카도 영어 뭐 진짜 이렇게 크크크크크 크크크 크크크. 이거 그거잖아. 장기하 선배님의 크크크크 크크크크 크크 그 한마디에 남아 뭐 같지 이런 거야. 이 노래잖아. 그쵸 보트 그거 알죠? 난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걔 또 뭐야? 락기야. 락기야. 원소 다시 원소. 아 형 그때 없었나? 있었지 않나? 엘리멘트. 아니 그 수혜리백 수혜리백 봉따지 사프라는 남아 알게 있나 여마 칼칼 시티바크 망쳐라 코니 구아 알아서 그, 근데 이거 아, 이거 저, 외우면 잘했는데요, 중학교 중학생 보트분들 과학시험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습니다. 승환이 매력감이네. 아, Sing black and white on in your heart 나 디파인 절대 점 못했나 언니노? 야 언니노 하우는 뭐야? 언니노 하우. 아니 어 잠깐만! 승환아 중국말 진짜 잘하네 이거 뭐야?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아... 아... 잠깐만 에이! 아이 승환이 근데 나는 진짜 나는 준석이 형을 놀리려고 야, 한 적으로 승환이 왜요? 중국어 왜 이렇게 잘해? 어? 아 근데 여러분 난 진짜 난 준석이 아. 형 놀리려는 의도로 한 번도 그렇게 랩을 따라한 적 없어요. 진짜죠? 난 진짜 아. 연습실에서도 난 그 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웃어. 맞아요. 에이 그쵸? 놀리게 너무 잘했대요. 감사합니다. 잘했어. 어! 나선욱 선배님이지 그랬는데. 아! 알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역시! 재밌잖아요. 우선은... 몰라. 이게 몰라? 아 좀 봐라 너는 먹을것만 보지 말고. 나 먹을 거 안 봐. 먹어보고 하셔. 맞아. 뚱종원 씨. 나 안 봐. 먹은 다음에 이제. 너네 진짜 쇼츠 릴스 그만 봐 이랬는데. 아니 저 그거밖에 안 봐요. 아 모르는 분들 그래 재밌어. 아니 형님의 아 수환이. 그게 그거예요? 베이 이거 몰라? 베이 카운트. 아우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어? 우리 왜 이렇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벌써 4시 40분이야 벌써 한 시간 했어요. 이렇게 하고 너무 좋아 재밌어. 우리 아. 아까 빙수 처음 먹을 때만 해도 3시 59분쯤이었는데 좀 더 우리 가까워져 볼까요? 버트 제가 한 번 빠지면 계속 하시는 거 알죠? 그래서 제가 저거를 보는 순간 저것만 계속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보겠습니다. 뭘요? 근데 너가 재미없으면 계속 안 할 거 아니야? 맞아. 요즘 버트들은 유튜브로 오가요. 나 그것도 궁금해. 버트가 뭐구나. 아니 구독 추천? 약간 뭐 봐요? 뭐 봐? 아, 비주얼 캠? 우리 말고 직캠? 폭스클럽이구나. 아 그거 그거 알아요. 뭐지? 그것도 알아. 그런 거 너무 좋아.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아 여행 유튜브 저도요. 만들기 영상. 나 옛날에 DIY 동아리 같은 거 했었는데 아예 방과 후 떠먹겠던 거 맞아. 하트 시그널? 저 요즘에 유튜브도 보는데 그 정국 선배님 라이브도 자주 아 맞아 인기가요? 아니야 그 위버스 라이브 하시네. 되게 노래도 하시면서 재밌 그냥 그런 걸 난 좀 좋은 거 같아. 근데 너무 잘하시니까 귀여우신 분이시와 후바오 영상. 아 푸바오가 요즘 많이 유행이더라고. 근데 그거 알아요? 푸바오 생각보다 훨씬 전부터 태어났어요. 맞아 옛날에 있었잖아요. 맞아.
이제 아보카도 먹었어요. 오케이. 다 같이 해봅시다. 크크크크. 근데 이거 말고 진짜 많아. A부터 Z까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제 연습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맞아요. 이 주말, 짧은 주말에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내셨길 바랍니다. 나 안 갈래. 가온이, 아, 그분 알아요. 먹방 진짜. 알죠. 진짜 맛있게 드시다. 연습 공개요? 안 돼요.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부터는 이제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뭐예요? 뭐해? 무야호 이거 아니야? 무야호. 야, 너 지금 약간 옷 입은 거랑 그 목소리 느낌이랑 다 비슷한데? 해봐. 또 또. 아. 이거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해줘. 아, 이렇게 해주지 마. 야, 나 지금. 아니야. 아, 최고 최고. 집 청소해야 된다고요? 아, 알았어요. 하트 만들어줄 수 있죠. 빠이.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항상 시원하게 계십시오. 알겠죠? 안녕. 안녕. 우리 한 시간 동안 너무 빠르다. 안녕. 안녕. 보트 빠빠이. 안녕. 안녕.